홀라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예시쌤입니다.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. 여러분 제 이름은 예시입니다. 근데 많은 분들이 저를 예시쌤이라고 하더라고요. 예시? 여러분 저 example 아니에요. 제 이름 뭐라고요? 예시입니다. 나 예시야. 메이야모 예시. 오늘의 표현이에요. 나 예시야. 우리 이름 말할 때 메이야모 예시라고 하면 돼요. 메이야모가 뭐뭐라고 불리다죠. 나는 뭐뭐라고 불려. 나는 이름이 뭐뭐야 라고 할 때 메이야모가 쓰여요. 그 뒤에 이름만 딱 써주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. 나 예시야. 나 예시라고 해. 메이야모 예시. 잘 기억해 주세요. 여러분은 이름이 뭐예요? 댓글로 달아주세요. 이렇게 우리 다음에 또 좋은 표현으로 만나요. 노스베보스.